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누가 배터리 전쟁의 승자가 되느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누가 배터리 전쟁의 승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염승환 공동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차전지는 2020년 국내 증시를 주도한 최고의 업종입니다. BBIG라고 불리는 주도 업종 내에서도 국내 산업 생태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섹터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업종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사 세 곳,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과 양극재, 음극재 등 핵심 소재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 업종의 추가 상승률도 상당합니다. LG화학은 코로나 저점에서 고점까지 241% 급등했고, 대주전자재료는 532%, 첨보는 480%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들어서면서 고평가 논란과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우려, 반값 배터리, LG화학의 물적 분할 등의 이슈가 터지며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만 부각되던 국내 2차전지 업체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어 전망이 어려운 상황인데, 2021년 2차전지 업종은 다시 순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다입니다.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는 알 수 없지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0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내연기관차 자동차 판매 금지 목표를 세웠고,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 독일은 203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2021년부터 대기질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연기관차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35년까지 전기차가 전 세계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고, 2050년에는 8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도 그린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친환경차 산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심장과 같습니다. 전기차 원가의 40%가 배터리입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에서 배터리 자체 생산과 반값 배터리를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배터리가 전기차의 핵심임을 인지한 것입니다. 테슬라의 반값 배터리는 사실 국내 2차전지 업종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을 낮추겠다는 전략인데,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가격 하락은 전기차 대중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는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9월 22일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이후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한 것은 그 우려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값 배터리에 대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모든 전기차에 반값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가 모델은 반값 배터리가 중심이 될 것이고, 중고가 및 프리미엄 모델은 기존의 성능 좋은 배터리를 계속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가격이 크게 낮아져 대부분의 모델에 반값 배터리가 채택될 수도 있지만, 그건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배터리 가격 하락은 테슬라만의 고민이 아닌 모든 전기차 제조사 및 배터리 제조사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LG화학도 삼성 SDI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에 원가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소재 및 장비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미세 공정을 통해 원가를 지속적으로 절감했고, 반도체 가격의 장기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을 내는 밸류체인을 구축했습니다. 2차전지 생태계도 반도체와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누가 배터리 전쟁의 승자가 되느냐입니다. 현재 국면에서는 한국의 LG화학,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 그리고 테슬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LG화학은 20년 전부터 전기차용 배터리 연구를 시작했고, 생산량과 기술력 면에서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특허 기술에서는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보유한
배터리 특허는 22,016건입니다. 2위인 CATL은 2,00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원통형 전지에서 강점이 있어 테슬라에 가장 먼저 납품을 시작했고 큰 성장을 했지만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고객사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는 중국의 CATL입니다. CATL은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금 덕에 2차 전지에서 이미 큰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2020년 2분기에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익 면에서는 CATL이 몇 걸음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도 CATL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ATL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표준인 NCM 배터리에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소형의 단거리 승용차에 유리한 LFP 배터리는 강점이 있지만 이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장거리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한 배터리입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베이를 통해 자체 배터리 생산을 예고했습니다. 2030년까지 2천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발표한 만큼 자체 배터리 생산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가 대략 7천만 8천만 대인데 2천만 대의 전기차 생산은 막대한 규모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외부에서 다 조달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기차만이 아니라 우주선, 비행기, 선박 등의 거대한 모빌리티 산업을 연계하는 꿈을 꾸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내재화는 분명 위협적인 요소지만 LG화학이나 CATL과의 협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하기엔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애플처럼 설계만 하고 생산은 외주화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설비 투자보다는 애플처럼 설계와 디자인만 하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는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실리콘, 도전재, 전해액 등 기술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좋은 자료들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에서 발간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여러 노이즈에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며 이 시장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주 투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테슬라 투자를 초기부터 했던 사람들은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성장주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도 리스크도 매우 큽니다. 나는 성장하지 않는 산업에 최고의 주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성장하는 산업에 중간 정도의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성장이 없는 산업은 주식시장에서 계속 루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PC 시대를 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스마트폰 시장을 열었던 애플도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산업 생태계를 바꿨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LG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스토리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겨우 3%입니다. 10%, 50%, 80%까지 도달하기 위한 여정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주가는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의 2차 전지 생태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잊지 마세요. 투자 유망주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첨보, 대주전자재료, 포스코케미칼.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염승환 저자님의 내용을 보니 한국의 2차 전지도 기대가 됩니다. 전기차 시장의 비중이 지금은 매우 작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나온 것처럼 전기차로 모든 자동차가 대체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염승환 공동저자님의 미스터마켓 2021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